잘 걷는 법. 파워워킹. 빨리 걷는 운동인 파워워킹은 그냥 걷는 것보다 근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심폐 지구력을 성장시키며 파워워킹으로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단시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딱 내딛는 순서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로 먼저 착지하고 발바닥 전체를 디딘 후 엄지 발끝으로 땅을 차도록 합니다. 전체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을 펴고 상체는 똑바로 펴서 복부와 턱을 끌어당긴 자세를 유지합니다. 시선은 10에서 15m 전방을 똑바로 바라보고 팔을 약 90도 각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달리기 할 때처럼 팔을 위아래로 크게 흔들며 걷습니다. 무릎 안쪽은 쭉 펴고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로 먼저 착지. 몸 전체를 앞으로 보내며 발바닥 전체를 디디고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차냅니다. 뇌 건강을 위한 방법. 정신을 맑게 하고 젊은 뇌를 만드는 뇌 건강법. 손운동. 평소에 잘 쓰지 않던 손을 사용하면 반대쪽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가락을 이용한 활동보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손을 움직이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펴거나 신체를 뒤트는 것만으로도 뇌에 자극이 가해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뇌파 진동. 간단한 동작을 통해 뇌파의 변화를 줘 뇌를 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단순한 동작이 목과 어깨 근육을 이완시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신체 운동. 걷는 운동을 통해 발바닥의 감각을 발달시키면 균형 감각뿐 아니라 손의 기능이 발달해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뇌의 인지 능력을 강화하고 저항 운동은 수행 능력과 기억력, 작업 기억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